가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순서상으로 이제 3경기지만 이제 원래 경기에서는 4경기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호주를 대표하는 이제 디모 그리고 이에 맞서는 부아카오 선수인데요. 역시 뭐 명성이 자자한 선수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디모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호주 출생 선수인데요. 경력 중에 특이한 게 호주 챔피언을 따낸 경력도 있지만 방금 전에 아까 경기 시작과 동시에 말씀드렸던 적수 강국이라고 하는 네덜란드까지 찾아가서 호주 선수인데 네덜란드 킥복싱 라이트급 챔피언까지 따냈던 네. 인색적인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58전 45승 많은 그 대회를 또 치러냈고요. 예, 대부단 승이 더 많은 디모 선수. 예, 그렇습니다. 디모 선수는 상당히 그 정신 상태가 강한 선수로 유명합니다. 현재 지금 태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는 유럽의 챔피언 중에 한 명이고요. 네. 자, 우선 먼저 링 위에 올라와 있는 디모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부아카오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태국 출신의 부아카오 선수입니다. 참 건장한 신체를 갖고 있습니다. 177cm의 신장을 가지고 있는 부아카오. 예, 부아카오 선수는 지금 현재 태국 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선수입니다. 예. 20살이고요. 170전 155승 15패. 전반적으로 이 태국 선수들이 경기 출연 횟수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아카오 선수 같은 경우에는 12살 때부터 무에타이를 시작을 했고요. 네. 지금까지 경기를 치러 오면서 2002년도에 아까 초반에 1경기를 가졌던 펜나넥 선수가 우승을 했던 도요다 무에타이컵에서 2002년에는 부아카오 선수가 우승을 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타일랜드 패더급 챔피언, 그리고 WMTC 패더급 챔피언,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업노웨이 패드급 챔피언, 라이트급 챔피언을 지낸 바가 있는 예, 부아카오입니다. 예. 부아카오 선수는 2001년까지 패더급으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 나이가 뭐 프로필에서 보시다시피 20살입니다. 아직 네.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성장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라이트급으로, 주니어 라이트급으로 체급을 올려서 단 1패도 당하지 않고 태국의 모든 강자들을 잠재우고 네. 오늘 출전하게 되는 쌈코 선수가 있습니다. 쌈코 선수만을 남겨놓고 모두 다 그의 발 아래 잠재웠던 아주 무서운 신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한 곳에서만 만족할 수 없어서 이 네덜란드 또 유럽을 모두 휩쓸고 이제 올라온 그 디모 선수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태국 부아카오 선수를 상대를 하게 되겠는데요. 예. 본인으로서도 어떤 그 흡족한 그런 경기 결과를 좀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경기 전에 디모 선수는 뭐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자기는 승리를 할 수가 있다. 확신을 네. 갖고 있었습니다. 역시 뭐 빠른 발차기 이런 것 외에도 지능적인 플레이 이런 면도 갖추고 있는 디모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노하우에서 알려져 있다시피 디모 선수는 패가 보시다시피 11패라는 패가 네. 결코 약자들하고의 싸움을 즐겼던 선수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이 디모 선수를 앞에 두고 역부아카오 선수 아주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대 선수에게 지금 화살을 쏘는 네.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 선수는 어떤 생각이 들게 될지요? 예, 지금 부아카오 선수가 쏘는 화살을 맞서서 팔굽으로 부러뜨리겠다는 지금 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재밌는 그런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아카오입니다. 예. 예, 본인의 의지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 좀 더 상대 선수 코너에 네. 가까이에 가서 화살을 제대로 쏘아서 맞춰버리겠다는 반드시 승리하고 내려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아주 재밌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요. 자, 이에 대한 그 대응, 디모 선수도 아주 뭐 재치 있게 예, 해줬습니다. 현재 태국의 최고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부아카오 선수와 태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도전을 펼쳐왔던 디모 선수의 대결. 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어택 프롬 킹덤, 디모와 부아카오의 경기입니다. 자, 홍코너의 부아카오, 그리고 청코너의 호주 출신의 디모 선수입니다. 서로 만만치 않은 그런 전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부아카오 선수 하면은 특징이 태국 사람들이 부아카오 선수를 표현하기에 부아카오 선수의 경기를 펼치는 모습은 마치 산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네. 예, 상대가 어떠한 공격을 하더라도 꿈쩍도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공격을 받아버리는 스타일이 아주 마치 그 꿈쩍도 안 하는 태산과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띠모 선수는 바다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안을 지워 삼켜야 될 것 같군요. 네. 자, 이제 1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자, 띠모와 부아까워 전체킥 높여갑니다. 무섭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부아까워. 예. 아, 이 부아까워 신체적인 조건 아주 묵직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띠모 선수 왼손 훅이 상당히 날카로운데요. 네. 아, 팔굽으로 밀고 들어가서 하단 공격까지 해본 띠모 선수입니다. 먼저 팔꿈치 공격, 띠모. 아, 왼발 로우킥도 상당히 강력한 띠모 네. 선수입니다. 자, 몸통 공수해보는 부아까오입니다. 왼쪽에 부아까오, 오른쪽에 띠모. 아, 뒤로 밀리는 띠모입니다. 묵직한. 네. 자, 이 눈빛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매섭게 예. 노릴 듯한 그런 자세죠. 뭐라 그럴까요? 어떠한 하나에 몰입해 있는 네. 인간의 표정. 글쎄요, 이 부아까오 선수를 보니까 그냥 고철덩어리가 하나 서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양발 스위치킥이죠. 네. 왼발을 참과 동시에 오른발을 차면서 상대 선수에게 거리를 안 주는. 아, 먼저 왼손 아~ 휘둘러 먹는 띠모. 띠모 선수 네. 하이킥이 지금 부아까오 선수 머리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꿈쩍도 안 하고 있는 부아까오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밀어차기 공격 응수하는 부아까오. 섣불리 지금 띠모 선수도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아~ 몸통! 다시 맞받아치는 띠모! 상대 선수의 가드에 상당히 강력하게 갈차기를 날리는 부아까오 네. 선수입니다. 자, 다시 뒤엉겨 붙었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띠모 선수는 지금 왼손 훅을 공격을 자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왼손 훅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제자리 가만히 서서 지금 상대 선수의 아~ 공격을 잡는 왼발 로우킥 네. 상당히 독특한 소리가 납니다. 굉장히 아프겠는데요. 예. 자, 서로 맞받아치기 몸통 아~ 자, 계속해서 바디 플라잉 하이킥까지 네. 들어왔습니다. 자, 부아까오 띠모 선수의 펀치로 치고왔습니다. 예. 띠모 선수는 저런 식으로 치고 빠지는 전술로 나가야 될 듯합니다. 네. 자, 왼손 오른손 아~ 자, 맞받아치기 로우킥 다운입니다. 두 선수 동시에 네. 로우킥을 찼는데 넘어진 선수는 띠모 선수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너 쪽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부아까오 아주 여유 있는 모습에 부아까옵니다. 20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20살이라는 예,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는 예. 아주 집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다가도요 순간 빈틈이 보이게 되면 몰아붙이는 부아까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요, 아까 1경기를 가졌던 펜라멕 선수 있지 않습니까? 예. 펜라멕 선수에게 부아까오 선수가 두 번 도전을 했다가 두 번 다 모두 패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하. 서로 얽히고 얽히는 그런 뭐 먹이 사슬 같은 그런 관계가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부아까오 선수는 예. 예. 1라운드가 정리가 됐습니다. 예, 부아까오 선수는 경기 전에 저에게 다음번 코마대에서는 펜라멕 선수와 자기를 붙여달라는 특별 질문을 하게 됐었습니다. 자, 그렇게 예. 된다면 뭐 창과 창이 서로 엉키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예. 벌써부터 참 예상을 어렵게 하는군요. 예. 자, 우선은 어택 프롬 킹덤 지금 4경기 이모와 부아까오의 경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경기에서는 세계 연합팀 선수들이 아 부아까오 선수, 아, 부아까오 선수 아주 팬 서비스에서 아, 네. 아주 쉬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 스타 플레이어로서의 그 멤버십도 예. 갖추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같이 춤을 춰주는 아주 여유 있는 모습인데 예. 아주 귀여운 얼굴을 하면서. 네. 팬 서비스를 오늘 뭐 확실하게 해주고 있군요. 예, 맞습니다. 반면에 또 반대쪽 청코너에서 몸을 풀어보고 있는 띠모입니다. 상당히 진지한 표정입니다. 예. 뭔가 전술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한 부아까오 선수에게 상당히 부담감을 주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아까오 선수는 링 위에서 춤을 추면서 모든 전술이 지금 다 대비가 돼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예, 주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스타일이 변하지 않는 선수가 부아까오 선수입니다. 네. 부아까오 선수의 가장 무서운 공격은 왼발 하이킥과 팔꿈치 공격인데요. 네. 과연 오늘 그 경기들이 불을 뿜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번 걸려들게 되면은 제대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공격인데요. 띠모 선수 왼손 훅이 아주 날카롭고 좋습니다. 네. 지금. 자, 2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왼쪽에 부아까오, 오른쪽에 띠모. 자, 왼손 훅과 로우킥 네. 상당히 좋았습니다. 띠모 선수. 아주 절묘한 기술이 들어왔습니다. 자, 로킹 약합니다. 다시 하이킥으로 응수하는 부아까오. 부아까오 선수 전혀 전후 좌우 스텝이 없죠. 네.
그대로 서서 바로 맞받아치는 그런 기술도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뒷모습이 거의 네. 완전히 역삼각형이네요. 자, 하이킥! 아, 로킥까지 얘기하십니다. 하이킥은 모션이었습니다. 네. 아, 안투? 강력한 스트레이트까지. 네. 자, 띠모 선수가 좀 많이 깼는데요. 이 띠모 선수의 공격은 모두 피하고 있는 뽀아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띠모 선수 본인의 주특기인 왼손 훅과 오른발 로우킥 위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까 공격이 좀 먹혔었거든요. 자, 섣불리 들어가시면 아, 왼손 훅. 왼손. 아, 왼손 훅이 아주 좋습니다. 띠모. 자, 아, 그러나 큰 충격을 입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전혀 미동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충격이 갔을 텐데요. 네, 저런 것이 챔피언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살짝 밀어보는 뿌아까오. 왼발 오른발 번갈아 가고 있는 뿌아까오. 하이킥. 뭐 이 유럽과 태국 선수들의 그 신체적인 조건도 다소 그 특징적인 면들이 예, 그렇습니다. 아, 플라잉 체기! 플라잉! 아, 띠모 선수 위험했습니다.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뒤쪽. 드물 예. 공격하는 뿌아꺼. 조금만 더 높았더라면 후두부에 큰 충격을 받을 뻔했습니다. 네. 바디, 자, 왼손. 아, 똑같은 동작으로 지금 복수를 하고 있네요, 뿌아꺼 선수가. 그렇게. 띠모 선수의 왼손 훅을 많이 허용을 했거든요. 아, 왼손 후보 들어가죠. 마디 들어갑니다. 예. 다시 한번 오른쪽 축구 들어갑니다. 아, 정타 들어갑니다. 뭐아까오 띠모 선수 위험한 순간을 모면했습니다. 예. 자, 일단 코너 쪽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띠모입니다. 아, 날라서 팔꿈까지 들어갔으나 뭐아까오 선수 상당히 지금 진지합니다. 예. 자, 충격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자, 링 쪽으로 지금 몰려있는 오, 상당 적중됐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코너 쪽으로 몰아놓고 있습니다. 뭐아까오 자, 코너에 몰리고 있는 띠모. 아, 엉킨 자세. 띠모 선수 지금 뛰어난 뒤집으로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거의 뭐 링을 벗어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마가 아니라 WF로 바뀔 뻔했는데요. 예. 자, 다시 한번 링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투혼을 발휘하고 있는 띠모 선수입니다. 하이킥에 적중이 됐거든요. 네. 근데 전혀 지금 충격을 안 받았다는 듯이 투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서로 부둥켜 안고 있습니다. 뿌아까오 선수는 태국 선수들 중에서 유일하게 맞잡은 상태에서의 무릎 공격을 상당히 싫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네. 있습니다. 자, 띠모. 이 거리를 벌려도 문제고 붙어도 문제고. 예, 그렇습니다. 참 난감한 네.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태국 선수들 팔이 상당히 높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팔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팔꿈치만 접어도 네. 팔꿈치가 옆구리까지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팔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아, 지금 뭐 빈틈이 없습니다, 뿌아까오. 예. 아, 날라서 들어가는 플라잉 네. 하이킥. 아,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오히려 밀려나는 띠모 선수인데요. 예.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네, 아 지금 발을 잡은 상황이 있어요. 네. 지금 하이킥이 적중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다시 여유를 보이고 예. 있는 쇼맨십을 뿌아까오. 보여주고 있는. 지금 뭐 상대방 선수는 전혀 신경을 안 쓰겠다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네. 아주 재밌는 뿌아까오 선수입니다. 스타 기질이 아주 다분한 뿌아까오 선수입니다. 네. 화려한 기술과 쇼맨십까지. 이렇게 되면 띠모 선수로서는 약간은 좀 무시당하는 듯한 이런 느낌도 들 수가 있겠거든요. 예, 선수로서의 프라이드가 상당히. 네. 예. 자, 이제 3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 자, 그러나 펀치 러쉬를 보는 띠모 선수입니다. 원투 짧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펀치에 자신이 있는 띠모 선수이기 때문에 펀치로 나가야 됩니다. 네. 자, 빗나가는 띠모 스트레이트. 너무 성급한 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예. 아, 그러나 로킥에 다운. 아, 다시 한번 하이킥. 오른발 하이킥. 정타로 들어갑니다. 와카오. 아, 오른발 몸통까지. 네. 이제 한번 툭툭 날려보는 와카오. 김호 선수는 지금 방어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지금 충격이 예. 지금 제대로 들어가는 듯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지금 자기가 점수를 잃었다는 생각에 급하게 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띠모 선수가 일단은 좀 휘청했습니다. 아, 로우킥. 로우킥, 강력한 로우킥 들어가고 중심을 잃고 있는 띠모입니다. 아, 어느 쪽으로? 앞으로? 띠모 선수 왼쪽. 빠져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코너 쪽으로 지금 몰아붙였습니다. 아. 자, 바디. 아, 다시 날라서 플라잉 니킥이라, 네. 플라잉 니라고 합니다. 네. 날아서 무릎차기까지 보이군요. 아, 다시 한번 날아서 무릎차기. 아, 무릎차기. 팔꿈치 그대로 쓰러집니다. 아, 정신을 잃었습니다. 네. 아, 정타로 지금 팔꿈치가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예,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네. 아, 뿌아까오 3라운드 KO승을 거둡니다. 예, 3라운드 팔굽에 의한 KO승.
많은 관중들 지금 환호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뭐 코너 쪽으로 몰아붙인 상황에서요. 디모 선수가 전혀 빠져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플라잉에 이어서 나온 그 양타, 무릎차기와 팔꿈치 공격이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디모 선수 아쉽네요. 네. 본인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아쉽습니다. 아, 정말 화려한 기술들 제대로 보여줬던 부아까오. 아, 양 선수 멋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이 우에타기 역시 그 상대.